이번에 못 들으면 내가 죽는다! 하야! 어? 큰일 났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락 오브 에이지 2입니다. 이거 역사가 좀 깊은 게임이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바위 굴려가지고 상대 성문 부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해보라는 요청은 되게 많았었는데 이 돌의 얼굴이 너무 기괴하게 생겨서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고 있다가 이번에 장작군께서 게임 강제권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이게 멀티를 할 때가 더 재밌다는데 그냥 로컬로 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오브 에이지 1만 한글 정발이고 2는 한글 정발이 아니어서 영어로 플레이를 해야겠네요. 스토리 캠페인 난이도는 노말로. 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 이거 봐! 뭔가 너무 기괴해. 사진을 오려 붙여서 만든 듯한 애니메이션.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하죠? 오, 나이스 에스. 신이 잠깐 한눈 팔고 있던 사이에 지구를 내려놔가지고 대륙이 어? 뭐야? 아틀라스가 도망쳤어. 지구 속으로. 아, 이런 스토리군요. 뭐야? 내가 돌을 굴러서 가야 돼. 뭐야? 아, 구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지금. 오, 루트로 닿은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징그러, 무서워, 뭔가. 아틀라스랑 지구에 사는 기사랑 싸우는 건가 봐요. 투토리얼. 나폴레옹이야? 여기가 배틀필드 맵이고요. 여기가 우리 진영이네요. 그리고 저쪽이 상대 진영 배틀필드인데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가 상대 진영. 그래서 서로 중앙 지점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누가 더 먼저 성문을 부수나. 이거 혹시 패드로 게임 돼요? 패드로 되네. 이건 미묘한 컨트롤이 더 관건이어서 패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씨! 아이고씨! 아우씨! 하야! 이런 느낌이군요. 역시 쉬워. 자, 이제 상대팀 차례. 여기에다가 건물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상대 공 굴러가는 걸 방해할 수 있나봐. 이렇게 하라고. 불러온다. 막아, 막아. 즉석으로 막을 수 없는 건가? 안 돼! 아, 이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미리 지어놓고 저도 또 열심히 굴립니다. 이렇게 막아놨네, 얘는. 호! 아! 오! 신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 이거 엄청 열심히 지어놨네요. 아니, 앞이 안 보여! 저 번개는 뭐야?
지금이야 박아! 84 나도 여긴 왜 벽이 안 생기지?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 건가? 상대 공은 어디 갔어? 엄마야. 아우. 아우, 야, 코끼리. 아, 엄청 느려졌어. 괜찮아. 맥스 스피드! 아, 부쉈다. 야, 죽어! 어, 기계. 역시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도 재밌네요. 어제는 튜토리얼이 끝났으니까 다음 판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자, 공 고르고 요거랑 코끼리랑 투척기. 아, 이걸 빼고 공을 두 개 고를 수도 있나 보네. 투척기를 빼고 이렇게 레디. 일단 첫 번째 공은 노말로 하고 우리 공을 만드는 동안 이런 거를 방해할 수 있게 해놓네요. 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래놓고 코끼리를 딱 정중앙에다가 두면은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이건 무조건이야. 어, 나 공 다 됐다. 가자! 엄마야! 어, 투척기 다 빗나갔죠? 어이씨! 때로! 따이씨! 깍! 간다간다 뿅간다 점프! 하! 다음 공 이걸로 해보자. 오! 왔다. 와, 공 잘 피한다. 와, 컨트롤 봐. 아, 제대로 부딪혔죠? 지금. 아, 느리네. 어, 이거 너무 풀파워로 맞을 것 같은데? 아, 꽤 세게 맞았어. 저 상대 공 굴러오는 거를 구경할 수는 없어요? 완성되었군. 가자. 두두두두두두두. 아야. 녀석들이. 간다, 풀파워, 싸대기! 한 대 남았어. 빨리 만들어라. 아, 이게 좀 공 기다리는 게 지루하네. 장애물은 녹색 칸에만 만들 수 있어요? 어, 여긴 못 만드는구나. 지금, 팡! 아, 훨씬 앞에다가 둬야 되네, 이걸? 와, 떨어질 뻔 했는데, 저걸 어떻게, 지금 여기. 팡! 그렇지, 맞았지? 돌에 HP가 있네. 지금 여기다. 정확해! 팡! 그렇지. 어... 내 것도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번개를 맞춰도 돌이 부서지지는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네. 오케이, 렛츠고. 완전 잘할 수 있어, 완전. 아야. 됐죠? 보아라, 나의 실력을. 점프다요. 최강 풀파워로 세리게이! 빠! 비명소리가 간사하구나, 왕이여. 자, 다음 맵. 하드로 해볼까? 하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애초에 돌을 두 종류를 고른다고 해도 돌을 두 개 깎는 건 아니네. 이걸로 계속 하자. 뱅크. 아 채굴이 되나 보네. 이렇게 가자. 이거는 옆으로 보내버리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옆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두 개? 은행 같은 거는 이게 뭐지? 몰라. 전 은행을 여러 개 세워놓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채굴하지 않을까? 옆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 방향을 경계한다고요? 망했군. 분명히 인코너로 돌 거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세워놓으면은 무조건 받겠죠? 여기다 하나 두고? 가자! 어우야 속도! 어우야야 속도 너무 빨라. 어야 속도 속도. 오. 나 맵이 안 보여. 맵 보여줘. 여기 아니지 않냐? 좋아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가자! 하! 188. 아, 헷갈려. 가자, 가자. 근데 이게 애초에 성문 앞에만 있으면, 야! 성문 앞에만 있으면 똑같이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야? 와 뭐야 이거. 아니 작정하고 깔았네 얘네. 와 이거 너무 빡센데? 헐! 이게 하드로 하니까 확실히 좀 빡세네요. 이게 그냥 돌을 잘 굴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네. 잘 막아야 되네. 아야 이 미친! 야! 어우! 살았다. 딜이 모자라.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열일한다.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안 돼. 코끼리야, 막아줘. 막았다. 막았다. 그렇지. 죽어. 죽어. 아! 죽어. 계속 막아. 돌 데미지 계속 넣어. 쟤 왜 코끼리랑 싸우고 있냐? 아 일부러 코끼리를 부순 건가? 펑. 그렇지! 야 코끼리 좋다 좋아. 데미지 거의 못 넣겠네? 어? 터지나? 내 성문 아직 안 터졌지. 마지막이다. 이번이 승부처야. 이번에 내가 성문을 박살내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야, 미치. 어? 맵이 왜 이따구로 생겼죠? 와, 저 점프대 뭐야? 어? 아, 야, 저 점프대. 이게 하드여서 상대는 쓸 수 있는 게 많네. 지금! 아! 망한 것 같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갑니다. 이번에 못 들으면 내가 죽는다! 하야! 어? 큰일 났다. 큰일이가 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막어! 아! 아니. 아, 잘 굴리네, 저 친구. 아. 재도전. 성벽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올 코끼리 갑시다. 코끼리를 여기에다 세울 수는 없네. 고! 일단 첫 번째 공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부셔버리겠어. 이런 마을도 부셔도 되는 건가? 와, 얘 돈 많나 보네. 돈 막 쓰네. 어, 근데 그 전에 부서지겠는데요, 제 공이? 이거 일단 받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피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다가. 다가. 아, 이게 거의 다 부서진 돌이어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못 넣는구나. 돈 많은데 여기에 그냥 다 깔아버릴까? 출발한다. 잘 굴러가네. 아, 너무 빨리 했다. 퐁! 아이씨. 아, 잠깐만, 나 빨리 굴려야지. 나 공 굴리는 속도 너무 느려. 아니, 미친! 큰일 났네. 이렇게 처음부터 숙달되지도 않았는데 하드를 하는 건 오바였나? 저리 가. 어? 어?
점프! 아. 예.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이게 아이템이 같은 조건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종류가 없어. 온다, 온다. 지금. 아. 약간 빨랐다. 뭐야! 왜 쪘나! 맞췄다. 또 맞췄다. 맞췄다. 얘들아 막아줘! 이걸 못 막네. 어? 벽에 박았다. 죽어! 좋아. 좋았다. 코끼리를 피하려다가 제대로 박지도 못했군요. 우매한 건. 아야. 그렇지. 사이로 쇽쇽 쇽 아씨 이번이 최종장이 될 수 있어. 이거 최대한 버텨야 돼. 빨리 공격하자. 공격. 아이 그렇지. 그렇지, 죽어! 죽어! 잠깐만, 나 이거 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돌 막는 게 우선이야. 어차피 이거 못 막으면 내가 죽어. 좋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가자. 뭐야 이거? 아야. 안 돼, 안 돼. 최대한 피해서 갑시다. 근데 돌이 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최대한 상하지 않게. 버틸만 해, 버틸만 해. 여기가 관건이야. 가자! 잘 가렴. 고생했고. 아, 이게 약간 이런 맛이 있구나. 아, 이거 굴리는 맛이 좀 좋은데? 아, 이거 맛보기로만 하려다가 뽕맛을 알아버린 느낌이다. 야, 씨. 굴리는 맛이 좋네, 이게. 아, 이게 언락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이렇게. 아무데나 둘러볼까? 역시 남자는 하드지, 그죠? 여기를 깨야 넘어갈 수 있네. 하드로. 스토리 보는 거 재밌다고? 아, 이런 건 언어가 없네. 뭐지? 포켓몬이야? 몸 나올 것 같아. 뭐야, 진짜 포켓몬인데? 아, 으, 징그러워. 갈비뼈로. 뭐야, 던져서 데미지를 입혔어? 저 뭐야, 아담, 사과야? 선악과?
선악과를 먹여서 이겼어요. 근데 왜 또 싸워? 내가 이겼잖아! 그리고 이브가 너무 못생겼어.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 다 못생겼- 에? 오, 이거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네요? 만드는 제작시간이... 어? 점프대! 점프대 잘 설치하면 완전 개사기죠? 일단 코끼리 넣고 이것도 한번 써보자. 오, 야, 이거 맵이 엄청 어려운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배치를 완전 악랄하게 둘 수 있어. 보면은 자 어이 씨발 어이 너무 어려워. 점프다요? 아니! 야, 이거 진짜 맵이 지옥이야. 뭐야 이거? 떨어져! 와, 저 미쳤네, 저거? 나 엄청 세게 부딪혔어. 200짜리 뭐예요? 그러게요. 내가 왜 이걸 안 쓰고 있었을까요? 써보자. 른다. 아니, 미친! 아니, 이거 뭐야? 야, 너 뭐여? 고래가 막 빨아들이네? 에? 오! 와, 빨아들인 다음에 내뱉는구나. 와, 아이템 너무 사기인데? 그만큼 비싸겠지? 아, 저리 가. 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사기네. 사자랑 고래가 완전 사기인데요? 여기로 절대 못 오게 하자. 다 막아, 다 막아. 돈 짱 많아, 지금. 다 써야 돼. 저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폭죽이에요? 좋아. 가보자.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어. 맵 구조 알았으니까 대충 조심히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초반에 빨리 굴러가려고 하지 말고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해. 안 떨어지는 게. 자, 봐봐 얼마나 잘해. 아우, 야, 이 개새.
아, 뭐야? 어떤 놈이 맞췄어? 좀 쏘네? 점프다요? 오케이. 제 공 어딨어? 내 공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오! 막았다. 야, 이겼다. 이번 판도 이겨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만들어라. 아, 근데 이거 공 부서도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왜냐면 저기 완전 철옹성처럼 내가 지금 다 만들어놨거든? 다음 공도 난 막을 수 있어. 아이, 미친 고래 새끼야! 주지롱. 아! 오, 안 떨어졌다. 아야. 아, 형.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저. 아, 저 고양이 때문에. 고양인지 사자인지. 그렇지! 가즈아! 죽어라, 아담과 이브! 좋았다. 잘 맛봤습니다. 솔직히 이 이후로는 계속 같은 패턴이잖아요? 공 굴리고, 공 잘 맞고 하는 그런 전략 게임. 듀얼롱 1대1 대결 게임이다 보니까 멀티 위주의 게임이어서 뭐 더 이상 플레이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맛보기로만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 마치도록 하죠. 락 오브 에이지스 2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나 과 종료.